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중남미 1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웹세미나를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키르기즈공화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대응 선거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웹세미나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키르기즈공화국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선거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웹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주관 선거역량 강화사업 3차 사후지원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웹세미나는 오는 10월 실시하는 키르기즈공화국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키르기즈공화국 중앙선관위 요청으로 진행됐는데요. 실제 키르기즈공화국 선거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질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웹세미나로 추진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선거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해 실시하는 웹세미나는 한국의 선거 방역, 투개표 원칙 등 코로나19 대응 투개표 관리 대책,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지원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주제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발표와 키르기즈공화국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신고신청서 등 문서의 접수 방법,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투표소에서의 선거인 본인 확인, 해외 거주 선거인의 투표 방법, 선거 관계자의 행동수칙, 개표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경험 공유 웨비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다른 나라의 선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을 하는 정치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 기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2·4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2분기 기탁금 총 1,5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인데요.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후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지급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을 고려하여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729만 640원, 미래통합당 638만 560원, 정의당 106만 1330원, 국민의당 47만 730원, 열린민주당 44만 6650원, 민생당 31만 9830원, 기본소득당 1만 910원, 시대전환 1만 640원 등입니다. 한편 기탁금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등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하반기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 3,040개사를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인터넷 언론사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2020년 3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 중 운영을 개시한 66개사, 상반기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언론사 중 재운영되고 있는 6개사 등 72개사가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추가됐습니다.
반면에 2020년 3월 10일에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인터넷 언론사 3,080개사 가운데 통합 및 폐간 등의 사유로 운영을 중단한 3개사, 지속적으로 보도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운영을 일시 중단한 34개사, 운영 양태가 달라진 75개사 등 112개사를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0일 기준 3,080개사였던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는 7월 10일 기준 3,040개사로 40개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보도해야 하고 보도의 구성, 비중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보도하고 허위나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정치권뿐 아니라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왜 실시되고 그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 무효가 된 때,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 당선인 및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가 된 때에 실시합니다. 다시 말해 재선거는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거론 또는 거리가 생긴 때 실시하는데요.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거론 또는 거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 등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아니한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소청 또는 당선소송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거론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거론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거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1994년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는데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며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몇 차례 개정되며 선거를 치르는 요일만 변경되다가 2015년에 와서 해당 선거를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을 치르는 것으로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내년도 보궐선거일은 4월 7일입니다. 7월 16일 기준 총 8건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 도지사 선거는 임기 중 사망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직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등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경상남도 의령군 1건,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등 2건,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는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등 3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고 언제 치러지는지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지치는데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요즘 열대야까지 발생해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름은 인고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듯이 뜨거운 햇볕과 장맛비를 견디고 나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도 찾아올 겁니다. 민주주의 역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거쳐 지금의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깨끗한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